오늘 만날 고양이는 애교 천재 베르, 호기심 대장 루비. 이두 고양이의 집사는 수컷 향기 물씬 풍기는 두 형제. 문제는 순둥이 베르의 대반전. 뭐든 입으로 가져가는 베르의 기상천외한 식생활. 고양이처럼 생각하는 게 프로젝트야. 특식성 베르의 어디까지 먹어봤니? 지금 공개합니다. 그대여, 그대여, 봄바람이 보기만 해도 설레는 분홍 물결. 벚꽃만큼이나 눈을 뗄 수 없는 특별한 고양이가 있다고 해 고양이를 부탁해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고양이를 부탁해 팀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 예, 네, 괜찮습니다. 지금 첫째는 애가 좀 겁이 많아서 네. 지금 보통 낯선 사람들 오면 숨거든요. 그래서 지금 숨어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지금 어디에 숨어 있나요? 저기 구석 쪽에 보시면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깊숙이도 숨은 녀석. 얼굴 좀 보여줘. 안녕. 짜잔!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 베르. 낯선 사람들 앞에선 샤이 보이지만 보호자들 앞에선 애교 만점. 사랑스런 녀석이랍니다. 그리고 귀염둥이 막내 2개월 된 새끼 고양이 루비도 반가워. 그렇다면 두 고양이의 집사님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두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형제 중에 형 조준희입니다. 동생 조항진입니다. 아, 베르가 이제 다 좋은데 이제 좀 먹으면 안 되는 물건들도 자꾸 입에 넣고 먹어서. 두 형제의 고민은 바로 베르의 특이한 식성이라는데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바람에 눈을 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먹지 말고! 야, 먹지는 말고. 이렇게 생긴 장난감인데 내가 이제 다 먹어가지고 이제. 와, 장난감을 먹는 고양이라뇨. 특이 식성이 확실한데요. 특이 식성 베르의 냥슐랭 가이드. 첫 번째, 장난감. 베르의 남다른 미식 생활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무뚝뚝한 남자들이 사는 집에서 유일한 웃음 유발자는 다름 아닌 베르. 형제의 주말 아침은 녀석의 털을 빗어주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방 안을 가득 채운 핑크빛 브로맨스. 보호자님, 베르 다 알겠어요. 사회초년생 형제에겐 베르와 주말을 보내는 게 달콤한 휴식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잠든 밤. 하루 종일 놀고 부족한지 베르가 거실을 어슬렁거립니다. 스크래처 박스로 한참을 혼자 놀더니 바닥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데요. 뭔가를 꺼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혼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녀석. 대체 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잠시 후! 어? 저거 장판 아닌가요? 형제가 세상 모르고 잠든 사이 또다시 벌어진 베르의 이식행동. 식사 후 유유히 자리를 뜨는 치밀함까지. 베르의 이빨 자국으로 장판이 너덜너덜합니다. 특이식성 베르의 냥슐랭 가이드. 두 번째, 장판. 이제 제가 집을 비우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거나 할 때 이제 뜯어먹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해서. 보호자들의 눈을 피해 특이식성을 뽐내는 녀석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꼭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베르가 싫어하는 레몬즙을 장판 곳곳에 뿌린 후 집을 나섭니다. 레몬즙 같은 거를 뿌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치약을 발라본 적도 있고요. 물파스 같은 걸 뿌려놓고 나간 적도 있었는데. 이식행동을 고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봤다는 형제. 과연 레몬즙이 효과가 있을지요? 어? 냄새를 맡더니 그냥 돌아서네요? 효과가 있나 봐요. 잘했어, 베르야. 오늘 하루는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잠시 후! 무언가를 발견하곤 움직이기 시작하는 베르.
슬리퍼는 또 왜? 설마 아니지? 이어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고기라도 먹는 건지 씹고 뜯고 특이식성을 넘어선 녀석의 괴식행동. 베르야,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니? 특이식성 베르의 양슐랭 가이드 세 번째, 슬리퍼!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온 보호자. 슬리퍼를 먹은 건 비밀이다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하는 메소드 연기까지. 그나저나 슬리퍼를 그렇게 뜯어먹었는데 괜찮을까요? 뭔가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베르. 아이고, 결국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긴 탈이 안 나는 게 더 이상할 일이죠. 건강까지 위협하는 이식행동. 보호자들의 걱정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냥 토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제 내시경으로 봤더니 뱃속에 그 먹었던 슬리퍼 조각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제 제거 시술을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 베르의 이식행동. 이제 그 이름을 불러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백발백중, 고양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반려묘 행동 전문 수의사 나응식. 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를 불러봅니다. 선생님! 베르의 문제 행동 해결을 위해 나선 나응식 수의사. 이번 솔루션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베르의 문제 행동은 고쳐질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아, 네. 네. 애기가 누구예요? 애가 지금 둘째. 둘째? 고양이. 예, 예. 이름이? 이름이 루비라고. 루비? 하고요. 네. 오. 입양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예, 데려온 지 한 2주 정도. 완전 꼬맹이네? 됐어요. 네. 네. 첫째는 숨어 있어요. 숨어 있고?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숨어 있는 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애기가? 숨어 있는 애가 첫째인데요. 이름이 제가 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베르라고 합니다. 베르. 네. 신나네 일단. 네? 신나네. 보자 보자 신나네. 애기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네. 딱 봐도 그냥 문제 많을 것 같은데 여기가. 그런. 상황이. 네. 시작부터 걱정을 쏟아내는 선생님. 우선 집안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희랑 베르랑 여기가 같이. 주로 베르랑 그다음에 루비랑 네네. 저희 그다음에 생활하는 공간? 공간이고요. 네. 여기 이제 거실 겸 부엌. 거실 겸 부엌. 네네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이에요. 그럼 애들은 주로 여기 거의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못 들어가게 하고. 네, 여기 좀 손대면 안 되는 물건들이 좀 많아서. 어떤 거? 뭐 비닐봉투 같은 거나 시장에서 그 노끈 같은 것도 있고요. 노끈? 네, 그리고 먹었던 슬리퍼 같은 것도 여기다. 아, 슬리퍼도? 네. 버리면 되는데. 그거 원래 버렸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가지고 그러니까 버리러 갈 타이밍을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남자들 특징이라고. 아, 남자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난 안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일단 보니까 바닥이 위험해요. 바닥들이 다 바닥이 정리가 지금 좀 안 돼 있고. 아, 네. 전혀 지금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좀 더 볼까요? 네. 아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든 간에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바로 느꼈던 것 같아요. 어디 앉아서 얘기를 할까? 계속 서서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공간이 조금 침대 안 애매하긴 한데. 캣타워 이렇게 앉을까요? 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배를 꺼내줄 수 있어요? 한번 보고 싶어서. 되게 이런 친구네집 온 것 같은 기분이 오랜만인데? 자, 이젠 베르를 만나봐야겠죠? 샤이보이 베르와 나응식 수의사의 첫 만남. 과연 어떤 반응일지. 둘은 금방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요? 네네네. 소리야, 뭐 먹을래?
경계심이 많은 베르를 위해 간식으로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어줍니다. 간식이 통했네요. 일단은 먼저 페로몬이 나오기 때문에 페로몬을 먼저 좀 제가 묻혀줄 필요가 있어요. 베르, 일로. 좀 제가 좀 부드럽게만 좀 만질게요. 처음에는 좀 인사를 해야 되니까. 애교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엄청 애교가 많게 생겼어. 네. 그리고 애가 그래도 자신감이 있는 애. 귀가 이렇게 잘 서 있고. 네네.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무섭게 다가선다기보다는 이렇게 치대지도 않고 저한테. 일단 베르하고 저하고는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네네. 이쪽으로 이제 역시 고양이 전문가답죠? 준비된 거 있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네네. 보고 네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예, 그러면 예, 올리세요. 셋. 마음이 좀 편해. 먼저 평소 일상은 어떤지 살펴봤는데요. 아이가 먼저 신호를 보냈는데. 베르가 보낸 신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양이들이 야옹거리잖아요.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야옹거리지 않아요. 보통 인간에게 소통의 하나의 표현으로 야옹 소리가 더 발달되고 변형되고 계속 그러거든요. 일단은 앉아서 쳐다보고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관심하네. 이게 뭐냐? 반응이 없자 책상에 올라서는 베르. 올라온다. 방해를 하려는 건 아니야. 지금 봐봐. 지금도 뭐냐면 고양이가 간혹 엉덩이나 등을 보이면서 보호자한테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베르가 지금 남자 보호자님한테 100% 이상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베르 나름대로 보호자에 대한 애정 표현을 했던 거군요. 그런 베르에게 틈날 때마다 놀아주며 나름 신경을 써왔다는 형제. 그런데 표정이 영 좋지 않은 나흥식 수의사.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냐면은 지금 노우는데도 다 본인들의 기준 입장인 것 같은데. 음식이 귀찮지? 아, 일단 저기 좀 좁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보통 움직임이 적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방 시청났어요. 이제 다 먹어가지고 이제. 이번엔 베르의 가장 큰 문제인 이식 행동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장난감을 먹는 건 예사였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끝에부터 먹어내리는데. 신발도 베르의 최애 먹방 메뉴. 이거 왜 안 버렸어요? 저거를 이제 버리려다가 그냥 그러니까 마땅히 버리기가 조금 어떻게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넣어버리 그냥 저기 종량제에 넣어버리기도 애매하고 다른 데 갖다 버리기도 이거 뭐 마땅히 버린다라는 게 뭐라고요? 나 제대로 못 들었어. 그러니까 버리는 방법이 뭐 종량제에 그냥 넣고 버려도 되나 예, 뭐 일단 보관했기 때문에 소중한 증거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뭐라고? 선생님, 워워 릴렉스. 아, 오늘 진짜 무린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속이 타네요, 정말. 심각해. 그건 안 돼, 진짜. 네. 진짜 안 돼, 진짜. 위험한 거 되게.